제가 30분이야 너무 늦었어.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짝! 찍어줘야죠. 편집 포인트.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개념까지만, 이론까지만 오늘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PPT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예. 이제 제가 다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분석 툴이니 뭐니 이거를 다 실제로 실습해보는 수업만 남아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론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지론이자 실제 프로그래머들도 그런 식으로 초보 프로그래머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괜히 쓸데없이 프로그래밍 책 사가지고 공부하지 마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짜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쪽 거는 그러니까 인문학 같은 경우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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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지만 프로그래밍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이 없으면 오류가 나와요. 뭐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는 맞고 틀린 게 곧장 반영이 되니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뭐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이런 수업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필수 교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석사생들도 이게 있나요? 없죠, 아직. 왜 대는 없나요? 아, 왜 돼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 수업으로. 네. 그래서 아직 그거를 석박사까지는 안 하는데 대학교 1학년 애들은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문제가 뭐냐면 다 알고리즘만 알려줍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선생님들도 알고리즘밖에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하는 대부분의 99%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입니다. 당연히 알고리즘을 잘하죠. 근데 그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뭘 분석한다든지 해석한다든지는 원래 메인 전공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만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 실록, 인명,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제목부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제목, 레퍼런스에는 한 권으로 있는 고구려 왕조 실록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인문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할까라고 고민한 결과 해외나 한국에서도 이런 용어가 대두가 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 그래서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이라고 제 지도 교수인 김현 교수님이 정의한 건데 여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진 않고 왜냐하면 인문학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데피네이션, 정의에 대해서 100%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렇게 돼 100% 동의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뜻은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보통 제시할 때 쓰는 그림인데요. 그러면 디지털하고 인문학하고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건 이공계의 프로세스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걸 예시를 드는데요. 우리가 인문학 연구를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혹은 해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게 어떨까? 프로세스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양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예를 드는 거는 논문과 비유를 듭니다. 논문을 쓰는 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목차를 정하는 행위가 온톨로지하고 비슷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거. 목차 잡을 때 설계하죠, 이렇게. 근데 논문 에세이 다들 써보셨잖아요. 써보면은 목차가 처음부터 잡히나요? 잡을 수는 있죠. 나중에 다 바뀌죠. 내용 쓰다 보면. 왜? 왜 그렇죠? 핵심은? 왜 바뀔까요? 논문을 쓰다 보면 목차가 바뀌는 이유. 목차가 잘못돼서. 그렇죠. 쓰다 보니까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요소가 더 중요하니까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당연히 골격도 바꿀 수밖에 없죠.
똑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온톨로지 혹은 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그 대상의 내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설계도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공과계열 얘기를 했잖아요. 공과계열이 조선왕조 실록을 볼 수 있을까요? 공과계열이 중국 문헌을 볼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서 공과계열이 인민일보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고문을 읽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톨로지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온톨로지 설계해봤자 뭐 해야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문학 관련인데 온톨로지 설계를 많이 하는 영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뭐를 대상으로 하죠? 정보 중에서, 인문학 정보 중에서 문헌, 네. 서지사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네. 바이오그래피죠. 서지사항은 어느 문헌을 가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내용을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써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누가 만들었다, 누가 편찬했다, 누가 간행했다, 누가 수정했다, 누가 증보했다, 딱딱딱딱딱 적혀있잖아요. 정확하게. 물론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걸 탐색할 수 있지만 문헌정보과에서 그걸 탐색하진 않아요. 이미 연구된 결과에서 가지고 오죠. 거기는 너무나 명확한 서지 정보라는 것만으로 열심히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 자료 수집화와 똑같은 데이터를 구축을 하죠. 걔네들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쓸 것 같은 리스. 무조건 쓰시잖아요, 요즘. 리스의 핵심은 서지 정보입니다. 논문에 논문을 누가 썼고 어느 발행부 쓰고 언제 발행됐고 그 얘기잖아요, 결국. 책도 똑같고.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런 자료 수집에 대응하는 문헌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합니다. 이 축적하는 거는 XML이나 RDB 같은 거를 쓰는데요. 뭐 XML, RDB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공부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대단히 쉽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인문학 공부한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맨날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정리했던 것이 조금 발전된 형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논문을 쓸 때도 이런 자료 수집을 하죠. 저희 자료 수집 당연히 하죠. 여기저기서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뭐 문헌도 읽고 다 읽어서 자료를 모으죠. 디지털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XML과 R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용적으로. 물론 최근에는 최신 기술로는 RDF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LOD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왜냐? 상용적으로 아직 실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연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그걸 연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쪽 영역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쓸 때는 이것만 아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죠. 논문 우리 분석 열심히 하죠. 자료 다 모았으면 아 이거 뭐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라고 열심히 자료를 분석할 거예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를 하죠. 해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논문 형식으로 쓴 다음에 출력을 하죠. 출력을 안 해도 HWP 파일로 누구한테 보내겠죠. 어쨌든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디지털에서는 이것들이 예전에는 논문에서는 사실상 종이라는 매체 위에서 글씨라는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인터넷에서는 요즘 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고 그리고 VR도 유튜브에도 있죠. VR도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게 됐죠. 왜냐하면 VR 촬영 장비 비싸봤자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정말 비싼 건 몇 천만 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 다 상용화돼 있잖아요. 하다못해서 요즘 최신 스마트폰은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죠. 요즘 360도 VR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아무것도 아니게 됐죠. 근데 우리 인문학에서는 아직도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게 최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디지털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연구도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다못해서 논문을 제발 종이에다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하자.
HTML이든 뭐든. 그러면 인터랙티브가 된다. 인터랙티브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포트 쓸 때 제가 구글 덕스로 쓰게 할 거거든요. 그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볼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문장마다.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터랙티브로 난 이 문장에 의문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독자가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옆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달 수 있죠. 실제 그런 연구도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없죠. 요 앞 그림 같은 경우는 해석을 제가 넣었는데 여긴 해석이 없죠. 왜냐하면 해석의 영역에서는 디지털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아직까지는. 컴퓨터는 분석은 해줍니다. GIS든지 언어 분석이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분석은 해줘요. 데이터를 일정한 수치로 변환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가 알아서 해주고요. 나는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뭐 강인공지능이 생겨나서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인간하고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게 생겨나면 모르겠지만 가장 빠르게 예측하는 것도 2038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라는 강력한 회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걔가 인간의 지능과 맞먹을 정도의 존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사유 방식과 인간의 사유 방식이 과연 똑같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사람과 사람마다도 의미 부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유하는 방식이 의미가 부여한 게 과연 나에게 맞는 의미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참 멀리 간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문학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의 분석과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요. 저희는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 해석을 잘 구별을 안 하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걸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컴퓨터가 분석을 더 빨리 하니까. 그러면은 분석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의미 부여를 내가 할게. 라는 방식도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분석과 해석을 통합적으로 하는 원래 전통적인 인문학 방법론이 틀렸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분석이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컴퓨터한테 맡기자. 우리가 부산까지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걸어가는 사람 요즘에 기본적으로 없죠. 다 차 타고 다니잖아. 왜?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다리가 퇴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리를 잘라버린다 이러진 않잖아요. 얘는 얘대로 기능이 있는 거고 그 기능을 이용 못하면 바본 거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입문 데이터 설계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고문 데이터인데요. 고문 데이터를 만드는 행위 그리고 언어 분석 쪽에서는 언어 분석을 하는 행위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공간 분석을 하는 행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라는 행위들이 디지털 기술 쪽에서 발전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문학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다른 학술대에서 제가 발표한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맞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상관없고 학생들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내 영역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어문학 그리고 역사학 철학 영역에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는 뭐가 있을까를 설명할 텐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주제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건 내 영역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학술대회를 가잖아요. 학술대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술대회 가면은 내 주제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뭐야 저거는? 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학생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거를 주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저게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네?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문학 영역을 얘기를 해볼게요. 어문학은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한 정의예요. 어문학의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문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상상과 그 재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상상하는 거, 이야기가 됐든 문자가 됐든 어떤 걸 상상하고 그거를 문자로 기록하죠. 언어로 기록하죠. 혹은 소설로 기록하죠. 혹은 드라마로 기록을 하죠. 그게 어문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어문학 영역에서 디지털하고 융합해서 한 것 중에 C베타라고 있습니다. C베타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행위예요. 불경이 있죠. 불경이라는 지금까지 불교 영역에서 인류가 만든 하나의 사상적인 체계를 데이터로 다 만들어놔요. 얘네들이. 그리고 데이터로 만든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냐. 불경 같은 경우는 대충 시베타 요 데이터가 대만의 벚꽃 불경 학원 쪽에서 만든 건데 이제 열심히 2억 6천자 정도 돼요. 한국에 있는 동국대학교의 대장경도 거기로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오픈소스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2억 5천 개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석할까라고 했을 때 실제 불교학자들이 이걸 2억 6천자를 다 읽을 수 있을까요? 1초에 한 자씩 읽어도 자만수만 자고 7년이었던가 8년이 걸려요. 전에 계산했었는데 7년인가 8년이 걸려요. 읽는 데만 한 1초에 한 자씩 자만수만 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기 위해서 보조 툴로서 분석 툴을 사용하자. 예를 들어서 이거 둘 다 열반이에요. 보이시나요? 열반, 열반이죠. 이게 둘 다 열반이에요. 열반에 대한 똑같은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을 두 개를 입력을 하면 각각 어느 불경에서 빈도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열반이 나온 거에 같은 문장에 있는 지리 요소가 있겠죠. 공간, 인도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어딘가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은 뭐가 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있으면 시간은 어느 시대에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열반의 앞에 붙은 단어는 뭐고 뒤에 붙은 단어는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사람이 못하느냐? 할 수 있죠. 엄청난 시간을 들이면 언젠간 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죠. 어르신들은 몰라요. 저희 젊은 측들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아요. 안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이 또 따로 구축한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불교에 대한 인명 데이터, 지명 데이터, 시간 데이터를 다 공개해 놓고 있어요. 다 구축해서.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 공간이 나오면 그거를 지도에 또 표시할 수 있겠죠. 물론 지도에 표시 안 해도 이쪽 영역을 계속 연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림사 어디 있는지 뻔히 알아요. 머릿속에 이미 지도가 이렇게 딱 그려지죠. 공부 열심히 한 10년, 20년 하면 웬만한 지도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직접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다. 내가 모든 거를 2억 6천자를 다 달달달 암기하고 거기 나오는 모든 지명을 다 어차피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어문학 쪽에서 또 특히 어학 쪽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많이 해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중국 기본이니까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올리고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요. 뭐 엔그램 방식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언어 분석. 그 분석 방법들을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는 샘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연구 샘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데이터 올리거나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데이터셋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일을
타이완 중앙연구원에서도 해요. 얘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다이다에서 해요. 네, 타이완 다시에서 하는 거고 얘는 타이완 중앙인주위원회에서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똑같은 짓을 두 군데서 하냐고. 그랬더니 서로 돈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타이완 중앙연구원이 타이완에선 최고예요. 네. 타이완 분위기는 그래요. 거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셔코위엔도 있지만 셔코위엔보다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뭐 베이따 난징 난따 뭐 이런 식으로 베이따 난따 칭화 뭐 이런 식으로 인정받잖아요. 근데 타이완은 좀 달라요. 중앙연구원이 학문적으로 최고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수보다 더 높아요. 중앙연구원 연구원이 수석 연구원이 일반 교수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자존심이 있지 우리는 우리 거 만든다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더 잘 만드는 데는 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분이 타이완에서 디지털 인문학 많이 하시는 시앙지혜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시앙지혜 선생님 타이타 분이신데 이분이 주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해외하고도 더 많이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상 얘네도 따로 만들었고요. 얘네들도 한번 써볼만 해요. 근데 기능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럴 거면 왜 따로 만드는지 진짜. 그래서 얘네들도 뭐 앵그램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요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실 여기서 제공하는 분석 기법들은 한 10년 전 거예요. 인문학자들한테는 10년 전 분석 기법을 써도 사실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수준 떨어져요. 수준 떨어져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기가 요즘 어려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지 몇 개 이용하면은 그냥 엔터만 쳐도 결과가 나오는 요즘 시대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다 못 써요. 다른 연구 보면은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저런 옵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이 많은데 여기서 제공해준 형식에 따라서만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해요. 이걸 이래저래 한계가 있죠. 그리고 어문학 쪽에서 요즘 최근에 최고의 화두는 사실 어문학이라고 했지만 다 어학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수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기술 중에서 우리가 연구했을 만한 거는 워드투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어차피 있으시니까 직접 가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워드투백은 뭐냐면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정확하게 말해서 좌표로 바꿉니다. 좌표라는 게 우리 2차원 좌표 있으면은 2차원 좌표 있죠. 그러면은 뭐 3 쉬고 2 이러면은 3-2 좌표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2차원이죠. 이 2차원 좌표계입니다. 근데 워드투백은 보통 한 1000차원 갑니다. 1000차원 가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간이 그거 계산하고 있으려면 짜증이 나겠죠. 근데 컴퓨터한테는 1000차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1000차원이라고 해봤자 실제는 아까 2차원이 숫자 2개라고 했죠. 1000차원은 숫자 1000개일 뿐이에요. 숫자가 1000개 있으면 1000차원인 거예요. 그렇게 1000차원으로 바꿔줘요. 어떻게? 앞뒷말의 연관관계를 찾아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 말의 의미관계에 대해서 밝혀줄 수가 있어요. 의미관계를 밝힌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마이너스 서울 플러스 8이라면 결과가 프랑스. 이 의미 결과가 연산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에서 서울을 뺀다는 거는 이게 수도적인 역할이죠. 수도를 하고서 이 다른 수도인 파리를 넣기 때문에 프랑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랑 플러스 이별하면 추억. 그리고 사랑 플러스 이별 마이너스 기쁨하면 결혼.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소스가 뭐냐면은 위키백과 있죠. 위키백과 소스하고 나무위키 소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따로 조작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의미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빅데이터로 한 거예요? 따지시면 빅데이터죠. 나무위키나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억자 되려나? 그런데 이거를 우리 쪽 영역에서 응용할 수 없느냐?
뭐 어드백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 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어차피 패키지가 알아서 엔터 치면은 얘가 돌려줘요. 그랬을 때 제가 실험해 본 거는 불경 아까 2억 6천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못 읽어요. 그랬을 때 불경을 넣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영역에서도 각자 넣어볼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전 그때 관심이 있는 게 SNS의 표현이었죠. SNS에 다 왕창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그 표현과 관계가 높은 다른 표현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였지? 그럼 네. 각자 전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에서 웬만한 데이터셋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심의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면 마음심자거든요, 불경에서. 마음심자와 관련된 단어들이 쭈루룩 연산이 돼요. 관계 깊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연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음, 불경 조금이라도 아시면 알 텐데 불자가 되게 중요해요. 불교니까. 근데 마음에 불이 없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각화도 됩니다. 천 차원을 2차원으로 다시 차원 축소를, 차원 축소를 하니까 평소에 못 듣는 말이죠. 차원 축소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엔터 쳐주면 해요. 명령어 입력해주고 차원 축소해달라고 하면 축소해줘요. 이렇게. 축소해주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런 것도 제공해요. 여러 차원, 다 차원 공간, 이렇게 보니까 2차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돌릴 수 있어요. 3차원으로. 3차원 안에서 얘가 어떻게, 3차원이 아니죠. 뭐 1000차원도 되고, 다차원 공간 안에서 마음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마음심 말고 다른 것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서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심 말고 다른 거 입력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실험해 봤을 때까지는 한 단어만 돼요. 그러니까 연산은 아직 안 돼요. 의미 연산은. 그래서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도덕경에 해봤어요. 도덕경, 논어. 아, 논어, 죄송해요. 논어래. 노자 5,300 몇 자? 5,000자? 정도 되죠? 5,000자를 넣어봤어요. 이제, 노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개떡 같아요. 정말 개떡 같아요. 이게 뭐야? 결과가 정말 엉터리예요. 이게 도덕경에서 얘를 돌렸을 때 도하고, 길도자 있죠? 도하고 관련된 게 이런 거라고? 아닌데? 어느 도교학자, 도가학자에게 들이밀어도 이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이상하다는 표현이 나냐?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왜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네. 딸랑 5,100개밖에 안 되니까. 딸랑 5,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불경은 2억 6천자였죠? 근데 이거는 딸랑 5천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경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예. 네.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를 도라, 첫 문장 자체가 그거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들, 모순적인 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미연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데이터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걸 하려면. 그쵸?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 했을 때 많이만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문학 쪽에서의 얘기인데 문학 쪽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디지털 휴머니티스의 디스턴트 리딩이라고 있습니다. 원거리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이거에 대비되는 말이 이 사람이 모레티라는 사람인데 모레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기존의 문학 연구는 다 같이 크로스 리딩이었다. 크로스 가까이 크로스 리딩이었다. 크로스 리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모레티가 하는 게 세계 문학, 비교 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 문학, 세계 문학을 하려니까 크로스 리딩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더라. 차라리 원거리,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문학 연구는 어떠냐라고 해서 제시한 개념이 디스턴트 리딩이에요. 다만 한 가지 TMI라고 하죠.
모레티는 지금 현재 미투로 인해서 학계에서 거의 퇴출당해 있습니다. 네. 알아만 두시고요. 네, 미투 조심하세요. 그래서 퇴출당해 있는데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배울만 하죠. 예를 들어서 요거 연구는 뭐냐면은 영국 문학 작품에 나오는 런던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정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감정이 두드러지느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햄릿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오필리아라고 적혀 있고, 오필리아 햄릿 뭔지 아시죠? 오필리아 햄릿을 보면은 결국은 대사죠. 극본이고. 그러면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대화를 한다는 거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의 대화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어떨까? 혹은 이 사람의 대화 중에서도 감정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정한 감정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어떨까? 이건 지금 현재 논문을 쓰고 있는 건데 저도 혐오 네트워크, 햄릿에 나오는 혐오 네트워크, 혐오 감정을 분석해 가지고 혐오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혐오의 중심이고 네트워크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누구에게 혐오를 많이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홍로몽 다들 아시죠? 모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홍로몽 같은 경우는 전편하고 후편하고 저자가 다르다는 얘기가 꽤 있어요. 네. 너무나 유명한 논쟁이라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끝나진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앵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르는 방식인데요. 굳이 방식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거는 형태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은 형태가 얼마나 나왔냐, 문장 형태가. 라고 기계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지 않죠. 이거 하는데 한 1년 걸릴 텐데. 근데 컴퓨터가 아주 간단하게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이 결과로는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간하고 엮어가지고 공간하고 감정하고 엮어가지고 그 다음 리와 조안이라고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장안이에요. 장안? 장안성? 장안성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 이동을 했고 소설에서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공간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장안성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조 핑핑쳐쳐쳐쳐 핑측 아시죠 다들? 근데 이거 핑측 고대 전 당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핑측 이거의 패턴 있죠. 평하고 측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거예요.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겠죠. 평측으로 어차피 평측 같은 거 사전 다 있으니까 얘를 입력하고 사전으로 평인지 측인지 자동으로 쭉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의 패턴들 쭉 뽑아내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디지털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이 디지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측평평평평 측평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 공학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사실 전 당시에 평측을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낸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공과에선 못해요. 그걸 왜 해야 되라고 처음에 물어보겠죠. 그리고 문학,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이 지금까지 문학은 사실 종이 안에서 문자로 기록하는 것만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높아요. 지금조차도 전통 문학 분류에서는 뭐 드라마 하는 거를 사도라고 하죠. 다 문학 콘텐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드라마니 웹툰이 이런 거 연구하는데 그런 거를 일정 이상 연구하면 야 너는 사도에 빠졌다고 정도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다 유튜브로 해요. 이런 콘텐츠 생산 다 동영상이고 누가 텍스트를 그렇게 많이 봐요. 텍스트 중에서 인기 있는 게 뭐죠? 트위터 아니 웨이보. 웨이보에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짧으니까. 엄청 짧잖아요. 그림 한 장 아니면 그림 한 장에 한 10자 딱 이걸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학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사도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점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를 재해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아까 그냥 음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 발음 나오는 데가 있죠. 목의 위치들 있죠. 발음 나오는 위치들. 이것들 다 연구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시의 구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문제는 이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하려니까 짜증났죠. 근데 이제는 짜증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창작에도 도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스토리 헬퍼. 이거 같은 경우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신호들이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신호들의 모티브들의 신호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 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모티브하고 캐릭터 두 개가 혼합돼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리고 스토리 헬퍼는 서비스가 중단됐던 데 뭐 알고 계신데요? 아, 중단은 아니고요. 비공개. 예. 네, 이거 넥슨? 그 게임 회사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그쪽 안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 사용자들에게는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역사 계열로 가볼게요. 저는 역사를 결국은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기록이에요. 역사가 하는 일은. 그랬을 때 지금까지 문헌 디지털한 거 이거 한두 번 정도는 보셨죠? 기본 고적본이 뭐니? 그 다음에 사전을 디지털화하는 거. 사전을 디지털화한다는 건 요거 같은 경우는 사람 인명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인명사전들 이 두꺼운 거 있거든요. 인명사전들 그거 하나하나 찾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저도 그렇게 찾고 있었던 세대인데, 근데 요즘은 CBDB라고 있습니다. China Biological Database라고 해서 하버드에서 만든 건데, 이 CB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만 명이지? 20만 명? 30만 명? 30만 명 정도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30만 명이 있으니까 검색해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 인물 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별명, 지명, 저서, 입사. 이거 뭔지 아시죠, 다들? 입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인관. 어디에 보직했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친속, 혈연관계 있죠. 혈연관계도 있고 사회관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관계가 제일 좋아요. 이거 한국에서도 해보고 싶어. 많이. 사회관계가 뭐냐면은 누가 누구의 부하였다. 누가 누구의 상사였다. 누가 누구의 스승이었다. 누가 누구의 친구였다. 누가 누구의 정적이었다. 라는 관계들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영역에선 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친구잖아. 근데 당장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한계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은 정말 방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시 손쉽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CHGIS라고 역시 하버드입니다. 네. China Histological GIS라고 해서, 간단히 말해서 중국 역대 지명들이죠. 지명들 이름 들으면 대충 알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힘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명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 뭐 양준이, 수준이, 여우조우, 스촨 어딘지 알죠? 뭐 여우조우라든지 여기저기 있겠죠. 근데 역참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말 타는 거, 말 갈아타는데. 역참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그거를 조사할 수 없느냐? 있어요. 실제 역사 지리학에서 그런 걸 조사하고 고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증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디 근처라고 적어놔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어디 근처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지명도 그렇고 한국 지명도 그렇고 역참이었던 데는 그 근처에 역이라든지 참이라든지 혹은 그 비슷한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참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예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기에는 하고 한국에 노예가 없죠. 노비였거든요.
노비들이 많았어요. 계급들이 낮고. 그래서 자기 근처에 그게 있었다는 걸 숨겨요. 오래된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난 전에 노예였어요 라고 얘기하고 뭐 하잖아요.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숨겨요. 근데 어떻게든 고증을 해낸다고요. 근데 현재에는 좌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GR 다 쓰시죠. 버스 앱이라든지 지도 앱 다 쓰잖아요. 거기다가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어디 어디 마을 근처 아니면은 몇 동 몇 호라고 적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동이라고 적어놓으면 무슨 무슨 동도 엄청 넓은데 그 중에서 어디라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역시 TMI를 얘기해주면 요거 지금 한국으로 어떻게든 빼돌려올까 생각 중이에요. CBDB. 사실 이거 책임자분이 이제 좀 있으면 정년퇴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CHGIS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뛰어넘는 걸 하나 했어요. 이미 동북아 역사지도라고 있거든요. 네.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CHGIS하고 한국 자체 내적으로 한 거하고 일본 데이터하고 다 합쳐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통과가 안 됐어요. 동북아 역사지도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말하자면 복잡하고 환빠라고 있거든요. 환단고기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꼭. 위험한 얘기야. 환단고기라고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뭐 이런 그런 학설이 있는 쪽이 있는데 얘네들이 종교단체하고 또 가까워요. 종교 같잖아요. 딱 봐도. 근데 종교단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환빠라고 해요. 환단고기.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영향력을 많이 시켰고 아시죠? 살짝 아시죠?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가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아예 F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한 10년간 한국 역사지리학회에서 만든 데이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데이터가 탈락이 되면 공개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공공 데이터여가지고 통과만 됐어도 C로 통과만 됐어도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거기 데이터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건데 이게 공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3, 4년이 지났죠. 지금 탈락하고서 해결한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지리학회는 지금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또 연구라고 연구라고 발전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완전히 정체 상태예요. 지금 역사지리학회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좀 있으면 공개될 거고 그때 쓰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타이완 역사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이완 역사 문헌들이 있거든요. 타이완 영역에 뭐 계약 문건도 있을 수 있겠죠. 역사 계약 문건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법률 조항 아니면은 뭐 청태사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리나 네트워크나 뭐 시간적인 분포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거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념사입니다. 까니엔시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저기 한림대학교하고 원주 연세대 원주 캠퍼스 쪽에서 한국 근대사를 바탕으로 이런 개념사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뭐 대륙도 있는데 좀 핵심 지점 중에 하나가 홍콩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개념사. 개념사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슨 무슨 사상이라는 게 있겠죠. 그 앞에 있는 무슨 무슨이 계속 바뀌어 왔겠죠. 빈도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민주사상이 제일 우세했다가 나중에 사회사상이 우세하고 나중에는 뭐 자유사상이 우세하고 이게 서로 교차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게 앞에 뭐가 나오는 게 자유가 많이 나오느냐 민주가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변화 추세가 어떠냐는 그거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연구 사료겠죠. 이거는 똑같이 SNS에도 적용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과거에 법령 반포할 때 그냥 재판 기록 같은 경우도 현재도 그러는데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거하고 뭐뭐뭐에 의거해서 너를 처벌한다
아니면 너를 방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몇 조 몇 항을 현대 법률가들은 다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찾거나 그때그때 찾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연결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연결뿐만 아니라 그 연결 관계도를 따져보면 그 이게 하나하나가 법률이에요. 법률 연계도를 따져보면은 어떤 법률이 더 중시받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슈 관련된 뚜이비아예요. 그래서 레이슈가 뭔지는 아시죠? 유서. 자, 유서. 유서. 레이슈. 유서는 뭐냐면은 현재로 따지면 백과사전.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조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태평어람이라고 있어요. 타이핑 위란. 이건 들어봤을 거야. 그다음 까오카오에 나와요. 아니, 까오카오도 아니고 쭝카오에 나오려나? 태평어람, 타이핑 위란, 당연히 들어봤죠? 여기 보면은 도가 부가 있고, 유가가 있고, 루, 떠가 있고, 티엔, 띠. 그 다음에 띠 아래는 뭐, 수이, 草, 무.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장.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분류라는 건 따지면은 사상의 체계예요. 그 체계를 어떻게 하면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태평어람하고 예문 유치라고 있거든요. 이원레이쥬라고 아세요? 이원레이쥬. 중국 사람이잖아. 까코에 나오는 거라니까. 검색해보세요. 이원레이쥬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 두 개 다 유명한 유서예요. 그래서 이 두 유서 사이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여기서는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서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현대로 응용하면은 뭐 웨이보 말고 유명한 게 또 뭐 있지? SNS? 응? 인스타? 중국에서. 뭐 이렇게 두 개를 요즘 태그라고 해서 해시태그 붙이잖아요. 샤홍수? 샤홍수? 그 두 개를 해시태그 붙인 걸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분류체계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전에 제가 XML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XML이 요거는 언어학 쪽에서 쓰이는 말뭉치 혹은 코퍼스. 중국어로는 위랴오쿠. 위라우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위라우쿠의 양식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별게 아니에요. 따지면은 텍스트하고 여기 텍스트가 시작하고 여기 텍스트가 끝나요. 그리고 여기 P라고 돼 있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슬래시하고 P죠. 여기가 하나의 P라는 건데 P가 뭘까요? 파라그래프, 패러그래프. P예요. 그냥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 공부할 때 형광펜 이렇게 칠하셨죠. 형광펜 칠했죠. 공부할 때 형광펜 안 칠해요?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밑줄을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규칙은 누가 정하냐? 국가에서 단일 국가에서 보통 정하진 않고요. 국제 표준이 있어요. TEI라는 표준이 있고 그 표준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게 좀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져요. 여기 언어학 출신 없으신가요? 언어? 여기 보면은 S라는 게 문장 있고 VP에 동사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구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립하고 중앙. 이거 원래 문장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있죠. 명사 NNG가 명사예요. 중앙 NNG 명사. 그 다음에 박물관 NNG죠. 그 다음에 에라고 한 부사 조사 JKB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조사예요. 조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킹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말뭉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원시 말뭉치, 원시, 위랴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형태 말뭉치, 형태를 하나하나 다 해놓은 거죠. 근데 TI는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해놔요. 뭐 예를 들어서 NNG는 명사다. 그 다음에 JKB는 조사다. 조사 중에서도 뭐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있고 저도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 메인 전공이 아니라서. 근데 얘네들은 규정을 해놓고 규정을 해놓으면 이 TEI를 따르는 다른 쪽은
제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얘가 TI, 중국어 그 위랴후가 TI 규정을 따르고 있으면은, 아, 얘는 조사구나, 얘는 명사구나, 라는 걸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한국어 하나도 못해도 NNG만 보면 알 수 있죠. 공통 규정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T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 외에도 원래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런 규정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난 이거 조사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조사 치워버려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호환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국제표준을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는 RDF라는 게 있습니다. 온톨로지라고 하고 시멘틱 데이터라고도 해요. 이왕. 이이. 요이이다. 이이. 이왕이라고 하는데 위이왕이라고 하고요. 위이왕. 이라고 하는데 시멘틱 데이터요. 요거 시멘틱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은 빅토르 휴고다. 이거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알아듣는 문장이죠. 우리는 알아듣죠. 근데 컴퓨터한테 이렇게 주면은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물체가 있고, 그리고 빅토르 휴고라는 객체가 있고, 이 객체는 연결이 된다. 어떻게? 크리에이터라는 의미로. 이렇게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는 거꾸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빅토르 휴고에는 레미제라블의 크리에이터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 문장, 요 위에 있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가장 간단하게 하면, 충무공 이순신의 부하는 무이공 이순신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 한국인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신은 아시는, 알죠? 충무공 이순신 아세요? 장군. 아시죠? 네. 근데 무이공 이순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 이순신의 부하 이름 중에서 이순신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은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순신이 있어요, 한국말로. 이순신이라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하다못해 칭호도 있어요. 무이공이에요. 진짜 실제 부하였어요. 이순신의, 충무공 이순신의 부하 무이공 이순신이에요. 하다못해서 한국 해군 잠수함 중에서 무이공함이 있어요. 이순신함도 있는데 그 이순신함을 해군에서 이렇게, 이거는 충무공 이순신 아니고 충무공 이순신은 나중에 붙일 거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이공 이순신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충무공 이순신은 한국 해군에 있어서는 절대 남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정허 있죠. 정허 지금 함 이름 중에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거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정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항공모함 만들 때 항모, 한국도 똑같아요.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급이면 항공모함 만들 때야 붙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고 있는데, 요거는 인간 가독형이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야. 사람도 무이공 이순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하다못해서 이쪽 전공자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면. 근데 컴퓨터는 더더욱 모르겠죠. 그럼 컴퓨터한테는 이런 식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그래서 관리하는 이순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순신의 아이디는 001이야.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순신이라고 있는데 얘의 아이디는 002야. 근데 이 아이디 001과 002는 부하하고 상사관계야 라고 컴퓨터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돌려놓을 수 있는 게, 이순신이란 거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인물이죠. 사람이죠. 클래스. 클래스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이라는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겠죠. 네? 이 이순신도, 무이공 이순신도 인물이라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추상화시키면은 어떤 인물의 인물과 인물 사이에는 상사 부하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온톨로지, 설계. 완전한 추상화죠. 그냥. 추상화시킨 거죠. 그 구조만. 내용은 다 빼고, 그리고 요거는 내용 자체고. 이해되셨죠? 요게 무슨 개념인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사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건.
우리가 흔히 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단발성인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 언제 열렸다, 음악회가 언제 열렸다. 그 사람들은 그게 충분하니까. 근데 역사학하는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앞에는 뭐였고 뒤는 뭐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직에 있다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디로 갔다. 얘가 처음에 살아있었는데 얘 그 다음에 죽었다. 하다못해서 처음에는 충신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변화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계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메인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여러분 아이디어를 컴퓨터한테 이해시킨다는 게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걸 해서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컴퓨터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거를 단일기관에서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걸 LOD라고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고 해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면은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이 공연 열리는데 근데 이거는 시설 안전공단이 있어요. 서베 안전 공단 이러나 중국말로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안전을 검사하는데요. 얘네들은 세종문화회관의 안전 등급은 얘네들이 관리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물 데이터 바로 넘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역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어차피 이게 인공지능 분석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일정 이상의. 결국은. 근데 아무리 역사, 특히 우리 인문학이 추구하는 과거 거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현대라고 해도 현대 지금 시점까지를 연구하지 미래를 연구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얘가 양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문헌 아무리 많이 수집해봤자 결국은 일정 이상 수집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어차피 빅 점점 늘어나는 빅으로 못 갈 거면 SNS는 달라요. SNS는 끊임없이 증가하죠. 하지만 역사 데이터는 끊임없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내가 연구하는 시대에서는. 그러면은 차라리 정교하게 가자. 어차피 정교하게 못 갈 거면. 그 다음에 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철학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개념 다시 또 할게요. 자, 철학은 결국은 인간의 사유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인간을 빼야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학인 거죠. 저 이래봐도 저 철학 박사입니다. 학위 받은 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온톨로지라는 게 결국은 철학이에요. 철학 사유 과정이잖아요. 나는 얘를 어떤 사람을 인물이라고 묶을 거야. 인물이라고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 거는 행위자야. 행위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철학에. agent. 라고도 하는데, 싱웨이저. 라고 해요. 그러면 난 행위자라는 개념으로 묶을 거야. 행위자라는 개념으로 묶으려니까, 인물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도 하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네. 행위라는 거니까. 컴퓨터도 행위를 하잖아요. 로봇도 행위를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런 식으로 행위자로 묶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원래 인공지능 있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면 다 알파고 얘기하고 딥러닝, 선청슈에시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원래 인공지능에는 양대 산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요쪽 온톨로지 계열이에요. 하나하나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 요 계열이 있고 요즘 인기 있는 건 최소한 안 알려주고 하는 딥러닝이긴 한데 이 딥러닝의 한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딥러닝의 한계를 얘기할 필요 없는데 결국은 핵심은 딥러닝이든 뭐든 결국 그걸 이용하는 거는 인간인데 딥러닝으로는 인간은 이 결과를 인간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 결과의 의미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딥러닝과 온톨로지를 같이 하자라는 방식이 좀 점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쪽 업계에서. 공과 계열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랬을 때 철학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윤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시대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아세요? 자, 여기 있죠. 쭉 가면은 이 다섯, 얘를 안 움직이고, 내 레발 안 움직이고 쭉 가면 다섯 명이 죽어요. 얘가 레발을 이렇게 당기면은 얘가 전철이 일로 가가지고 얘 한 명만 죽어요. 레발을 당기시겠습니까? 레발을 당겨가지고 한 명을 죽일래요? 가만 놔둬가지고 다섯 명을 죽일래요? 스톱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 명만. 한 명? 레발을 당겨서? 안 돼요. 그럼 이 회피하는 대답하지 말고. 한 명이 죽는 거죠.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인데 저쪽이 장군이 한 명이다. 네. 그러면 다섯 명 쪽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상황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안 주셔서 답해요. 네.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뭐 이게 공리주의니 절대주의니 명제주의니 뭐 저쪽 해서 대단히 많아요. 이론이. 근데 이거의 핵심은 결국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이 우리 인간이 발전해 온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도덕행위자라고 해서 AMA라고 해서 서울교대 변수용 팀이 저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쪽 팀에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게 11세였던가 14세 수준의 윤리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에요. 네,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당장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공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 했을 때 갑자기 이 핸들을 꺾으면은 다섯 명이 죽고 내가 죽어. 한 명이 핸들을 꺾으면은 앞에 있는 다섯 명은 안 죽는데 제가 죽어요. 근데 핸들을 안 꺾고 그냥 계속 가면은 앞에 있는 다섯 명은 죽지만 난 살아. 근데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한테 어떤 윤리를 가르쳐 줄 거냐. 첨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하다못해서 좋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다섯 명을 죽였든 내가 죽었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걸리죠. 어떤 문제가 걸리냐? 피해 보상 누가 해줄 거냐? 이거 윤리 모델 만든 쪽에서 해줄 거냐? 아니면은 운전자인 어쨌든 운전자는 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전자여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거를. 이런 첨예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거의 다 돼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게 되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하고 기존의 일자리 문제. 요 두 가지가 첨예한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수가 다 대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율주행차가 기본적으로 더 안전해요. 사고가 기본적으로 안 나요. 99% 사고가 안 나요. 왜냐면 자율주행차는 급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뭐 급한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사고 안 나는 최적화를 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가 안 나요.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 어떤 예외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팍 나도 대응할 수 있게 인공지능을 해놓긴 해요. 하지만 그것조차 대응을 못하고 결국은 선택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윤리 선택이. 근데 그래가지고 요건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MIT에서는 모랄 머신이라는 거를 한번 스터디를 해요. 얘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넌 어디를 선택할래? 이거 같은 경우는 세 명이 타고 있죠. 한 명이 자식으로 보이네요. 뒤에는 부인으로 보이고 직진을 하면은 요 세 명 노인 세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직진을 하시겠습니까? 꺾어가지고 여기 방지턱이 있죠? 벽이 있네요? 이 세 명이 다 죽겠네요? 꺾어가지고 세 명이 죽겠습니까? 이런 서베이를 해요. 뭐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나라마다 했는데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아마 노란색 이게 중시하는 게
각각 있어요. 이거는 여성 중시냐, 이건 동물 중시냐, 법률 중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울 거냐 안 치울 거냐, 요런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뭐였지? 하이스테이트, 얘는 부르주아 쪽. 그리고 younger, 젊은 사람들을 더 우선시할 거냐, 늙은 사람을 더 우선시할 거냐, 이거는 뭐였지? 사람을 더 우선시할 거냐,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 있죠. 그 요소들을 쭉 봤을 때 국가마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국가마다 다르게 나올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한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온 거예요. 뭐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유학자들이라고 유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것 같냐. 불교학자라고 어떤 분하고 방금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불교학자잖아요. 아, 좀 수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교학자는 학문을 하는 거지, 불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반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내 철학대로 움직이는 어떤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의 이상향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안 물어봤는데 혹시 철학? 어디 있으시냐? 철학은 아니신가? 뭐, 문학 쪽으로 했죠. 아, 문학 쪽이요? 철학자들한테 이상향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상향 중에 하나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나 혼자 재밌으려고? 보통 그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싶은 욕망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내 이상에 따라서, 나조차도 못하는 내 이상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행위자가 등장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기존에는 누군가가 딱 하나의 윤리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지키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너도 만들고, 너도 윤리 모델 만들고, 나도 윤리 모델 만들고, 그리고 내가 운전자가 내가 원하는 윤리 모델을 내가 선택하겠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러고 있죠. 어디서? 앱스토어에서. 사진 앱 엄청 많아요. 사진 앱 중에서 뭘 선택하세요? 찍는 거. 스노우도 쓰고. 써요. 왜 써요? 예쁘게 나오는 거. 고정. 근데 왜 다른 앱은 안 써요? 다른 앱은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걸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누가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그쵸? SNS 뭐 써요? SNS. 위챗? 위챗 말고는? 위챗 쓰죠? 인스타하고 위챗 쓰죠? 페이스북도 있잖아. 라인도 있잖아. 어디가 본인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개인이 그냥 선택하게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은 일반인 부분이고, 결국은 철학자 혹은 문학자 어떤 사상이든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윤리 모델을 학자들이 만들고 그거를 자유시장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부터는 잠깐 쉬고 할 거예요. 네? 아, 잠깐, 40분이